아 이거 하 보드 배우고 싶은데 아 왜 여기 강사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힘인마만 합시오. 누구세요? 안녕하신지요. 소처 미녀 스키 강사 장희빈이옵니다. 그럼 옆에 분은 난 마마를 모시는 금상궁일세. 아 근데 마마 원래 이렇게 스키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요? 아휴 나는 스키보다는 키스를 더 좋아하지. 그랬다. 보다시피 우리 코너의 이번 주 배경은 스키장이다. 가파른 경사의 상급자 코스처럼 요즘 우리 코너의 인기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내려갈 인기가 있었나? 어? 어이, 뭐야? 어머나 뭐하는 거예요? 어머. 디스패치 김한배 기자입니다. 박나래 씨 최근 눈가 주름 제거를 위해서 불법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 불법적인 거 안 하는데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실 줄 알고 불법 레이저 시술하고 있는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니야. 아니, 난 언제 하셨습니까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레이저 너무 세게 맞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화상 아닙니까? 관자놀이 싹 다 타겠는데 이거. 다 태웠습니까? 교장관! 예, 진짜. 아주 기분 나빠 죽겠네 진짜. 응? 뭐야? 난 앞으로만 가지, 난 앞으로만 가지, 난 앞으로만 가지, 난 앞으로만 가지. 기름막 난 앞으로만 가지, 난 앞으로만 가지. 안녕하세요. 두잉스예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미디어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 상관 안 해요. 난 내 자신을 믿어요. 근제감 저스트. 아 잠깐만, 스윙스 따라하는 건 알겠는데 두잉스는 뭐야? 이 두꺼비 아저씨랑 콜라보해서 두꺼비 아저씨랑 콜라보해서 두잉스에서 여러분 만난다고 해서 오늘 날 고준이 단발했어요. 고준이 단발? 고준이 씨가 소송 걸 거야. 어? 나 솔직히 여기 나온 이유 박나래한테 할 얘기 있어서 나온 거예요. 박나래한테 할 얘기 있어요. 박나래 솔직히 장희빈 재미없는데 왜 계속 가는 거예요? 개그맨이면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이 코너 재미없으니까 저 그만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코빅에 이거 없으면 다른 코너 없어요? 감독님한테 얘기해요. 이 코너 안 하겠다고. 이 코너 안 하겠다 당장 얘기해요. 오빠도 이 코너 없어지면 코너 없잖아. 응원할게요. 뭐야 진짜.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저 코빅에서 장희빈이 제일 재밌어요. 나 장희빈만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 절반은 내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얼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날 어떻게 평가하든 난 상관 안 해요. 난 내 자신을 믿거든요. 뭐야 진짜. 우사인 볼트에서 가면 세계에서 가장 달리기 빠른 사람인지 알아요?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해드려요. 미끼 강수가 왜 징치고 나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알아요? 인스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완전 관종이에요. 방송 중에 인스타를 하고 있어. 완전 관종이에요. 저렇게 왜 이렇게 관종 짓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 솔직히 인스타 팔로우 10만이에요. 10만이지만 인스타 그렇게 열심히 하네요. 너 인스타 팔로우 몇 명이에요? 13만인데. 응원할게요. 뭐야?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나 솔직히 미키 강수 여기서 내가 개그하고 있는 것보다 저 징치는 게 인기 더 많아요. 여러분들 빠른 웃음 늘리고 싶어요. 그럼 징치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다 해. 여자 만나, 남자 만나, 술 먹어. 하고 싶은 건 다 해. 너도 나 만나야 돼요. 알았어 오빠. 금장군! 너 오지마. 내가 갈 거야. 난 사약 먹으러 가지. 솔직히 저 이 캐릭터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할 줄 알고 먼저 나왔어요. 앞에 나왔어요. 너무 터질 줄 알고 앞에 나왔는데 제 뒤에 개그맨 5명이 더 나와야 돼요. 그 개그맨 5명한테 너무 미안해요. 내가 여기 죽어서 그들을 응원할게요. 그랬다. 다음에 나올 사람들을 응원한다는 개그맨 이상준. 지금 제일 응원이 필요한 사람은 이상준 너다 이 자식아. 참
세상에나. 마! 마, 내가 여기 VIP 손님 최민식입니다. 에? 니들 뭔데 여길 개판으로 만들어 놓노? 에? 너희 사장 어딨어? 저희 사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신지요? 너희 사장 남창동 살제? 에? 예. 내가 마, 에이? 어저께도 에이? 너희 사장이랑 에이? 밥 먹고 에이? 사우나도 하고 에이? 다 했어! 에이? 나 순차야 순차! 맞지? 이제 뭐 말만 하면 의의 다 따라한다. 그래서 어떻게 저번 주에 그 팬카페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했고 어이! 오! 100만 채우면 제네시스 준다고 그러는데 100만 채웠어? 100만? 에이? 100만? 에이? 내가 만 명만 하자고 했지 내가. 내가 아주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 몇 명 들어왔는지 궁금하나? 아 그래도 많이 니들이 들어가서 봐라 얼마나 창피한지. 뭐 100만 명, 100만, 100만 명! 잠깐만,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근데 거기 누가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현피 뜨자고 써놨던데. 현피를? 현피 그 나쁜 뜻 아이가 그거? 아니야, 현피가 무슨 나쁜 뜻이야. 현피는 현빈 같은 피로회복제. 오빠가 현빈 같은 피로회복제라서 뜨자는 거지. 현피 뜨자. 내가 임마 대한민국 현피야. 니들도 오늘 왔는데 같이 한번 현피 한번 뜰까? 그래 현피 한번 재성민 아이가. 아 그래 그래. 근데 아쉽게도 이번 주가 이 캐릭터 마지막이다. 아유. 대신에 내가 다음 주에 새 캐릭터로 다시 돌아올게. 아 네? 진짜?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에? 내가 특급 게스트 섭외했다. 오. 자 다음 주에 이 사람이 나온다. 오, 오. 잠깐만 아니. 이분이 나오신다고? 이 사람이 나온다. 에이? 코빅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대박이다. 궁금하나? 이 사람이 나온다. 에이? 난 봤지. 궁금하지? 에이? 궁금하면 검색창에 코미디 빅리그 쳐라. 에이? 실시간에 코미디 빅리그가 올라가면 내가 이 사진 공개할게. 알겠나? 에이? 뭐 하나 사약 안 주고 이 자식아. 내 이놈 없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니까. 솔직히 내가 이 친구보다 웃긴 것 같아요. 내가 웃긴 것 같은데 이 친구 왜 나 밟았어요? 나 아까 왜 밟은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 너 내가 지옥 가서 응원할게요. 아 이게 무슨 개판이야 정말. 내가 말했지. 이 코너는 진즉이 빠졌어야 됐어. 내가 괜히 해가지고. 아유 정말. 바라바라바라 팟캐스트 터키 뭐 하자고? 드윙스가 좀 터졌나봐 웃으면서 죽고 있네. 터키 호상이야 호상. 터키 이. 아유 나 좀 이 코너 좀 빠지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안 그래도 그 제작진들한테 박나래가 이 코너 빠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예 예. 코너 탈출 쿠폰을 구해왔어. 아유 그거 좀 주세요. 예. 웨잇 기다려 여기를 여기 있네 여기 오. 코너 탈출 쿠폰을 내가 구해왔지. 잡아야지. 어쩌겠지. 여기 위에 있잖아. 점프 뛰어. 그럼 나도 점프 뛰지. 어림없어 멍충멍. 아유 저 나가고 싶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예. 문제를 낼 테니 문제를 맞히면 코너 탈출 쿠폰을 주겠습니다. 네. 챕터 1 속담 난이도는 하 뒤에 말을 맞추시오. 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보톡스 좀 그만 맞아. 너 왜 이렇게 얼굴에다가 보톡스 맞는 거야? 어? 너 그러다 여기 입술 주변 부자연 얼굴 전체 경지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얘기를 왜 해? 다른 문제 오케이 알았어. 그럼 다음 문제를 맞추시오. 챕터 2 이번도 속담 문제 난이도는 중 예예 뒤에 말을 맞추시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우리한테 좀 써. 너 왜 개같이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안 쓰는 거야? 왜 무슨 너 해외 촬영 갔다 와서 A급 스타들한테 면세품 화장품 그리고 우리 같은 B급 C급 D급 스타들한테는 샘플
인원 수에 안 맞게 던져줘가지고 우리끼리 개싸움 개싸움. 알았어. 마지막 문제. 예. 마지막 문제 영화 무비 문제 무비 퀴즈. 영화? 응?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당신 밑에서 15년 동안 개처럼 일한 날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왜 그랬어요? 뭘 맞추라는 거야? 그냥 나도 연기를 좀 잘한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빨리 먹여줘. 그러고 얘 봐봐. 얘 왜 다들 저쪽으로 가는 거야? 아이고 정말 이거 박복한 팔자.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랬다. 학창시절 시험을 볼 때 100점을 맞기란 힘들지만 0점을 맞기란 더욱 힘든 법이다. 그 어려운 걸 지금 우리 코너가 해내고 있다. 진짜 대단들 하네 정말. 한편 장희빈 역을 맡은 개그우먼 박나래는 평소 승부욕이 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하지만 장희빈 코너가 요즘 계속 순위에 못 들자 그녀는 특단의 조치로 승부욕을 버린 걸로 전해진다. 다 버렸어 나는. 소처 장희빈이요. 장희빈! 아 이거 발렌타인데이라 바쁜데 왜 알바생은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어? 아, 희빈만 합시오! 누구세요? 안녕하신지요. 소첩 새로운 아트박스 미녀 알바생 장희빈이옵니다. 옆에 분은? 난 마마를 모시는 금상궁일세. 아 알바생이구나. 잘 부탁해요. 아, 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여기 또 그 초콜릿 중에서 몇 개 좀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유 물론이죠. 예. 직원 할인가로 제가 잘 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선물하게요? 남자친구요. 누구야? 남자친구. 이런 똥물에 찍혀. 금상궁! 예 마마 예 개놈. 아, 웃다 죽으니까 호상이다. 뭐예요? 디스패치 김한배 기자입니다. 박나래 씨 최근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을 가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무전취식?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실 줄 알고 무전취식하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마음 언제 그러셨을까요? 아니야,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한단 말이지. 박나래 씨? 예? 맛있었나요? 어, 밤한데? 표정이 밝은데요? 이 금상궁! 이런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다 나를 놀려. 나나 불어난 가지 나나 불어난 가지 나나 불어난 가지 나나 불어난 가지 길을 막 길을 막 길을 막 내 앞길을 막지 마요. 여러분들 뭐 나보고 박수 안 쳐도 돼요. 미디어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난 내 자신을 믿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코미디 빅리그에 나보러 오지 않은 거 알아요. 다 양세형, 양세찬, 이진호, 박나래 보러 온 거 알아요. 하지만 내 개그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 팬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아 잠깐만. 아니 근데 그 딱 봐도 스윙스 같은데 뭐 두잉스? 두꺼비 아저씨랑 콜라보했어요. 나 솔직히 여기 나온 이유 박나래, 박나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왔어요. 박나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해도 돼요? 박나래 솔직히 코미디 빅리그에서 왜 한 코너만 해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어디 프로그램 나가면 코미디 빅리그에 항상 내 뿌리기 때문에 애정이 가장 깊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하나만 해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개그맨들은 다 두 개씩 하는데 왜 혼자 하나만 해요? 오빠도 하나만 하잖아. 응원할게요. 솔직히 코미디 빅리그 코너 안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두잉스 일주일 내내 짜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시원찮아지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 팬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내 첫 번째 개그 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 팬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욕심이야. 이게 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들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가 왜 세계에서 달리기 제일 빠르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해드려요. 하나 들어줘요. 제가 왜 이 미디엄이 있는 줄 알아요? 뭐라는 거야? 솔직히 배달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래퍼도 아니고, 내가 래퍼도 아니고, 내 개그맨인데 이거 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요? 나 그냥 그거 손민호하게 해주세요. 아, 난 네!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괜찮아! 난 사약 먹으러 가지. 난 사약 먹으러 가지. 어, 죽어. 죽어. 죽으라고. 여러분들 저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안 죽어? 나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나 진짜 여기서 무대 위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남자 만나, 여자 만나, 술 먹고 싶으면 술 만나. 어, 일단 여자 만나고 있어요. 여자 만나고 있어요. 여자친구예요. 응원할게요. 저런 썩은 캐릭터 말고 좀 이슈 만드는 그런 캐릭터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이슈를 원하는가? 이 뭐야? 어머머머, 뭐야? 나는 시청자 신을 모시는 올라교주다. 시청자 신들이여, 검색창을 열어라! 여러분이 즐거움을 움직일 것이다! 실시간에 오를 것이다! 오늘 실시간에 오를 사람이 따로 있다! 누군데요? 나 보거라! 뭐야 이거 개콘 아니야 개콘? 아하! 이게 누구야? 이성우입니다. 시청자들은 그냥 올려주지 않는다! 너의 끼를 보여주거라! 너의 끼를 보여줘야 실시간에 올릴 수가 있느냐! 좋습니다. 그럼 코빅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개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그만 성공한다면 우리 이상훈이 실시간에 오를 것이야. 오케이 가자. 마셔라! 개콘 만세! 뭔 사람이야? 도라이 아니야 진짜. 솔직히 나 지금 누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개그 듣고 있었지만 이게 개그인지 연극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게스트가 나왔는데 한 번도 안 웃을 수가 있죠? 모르겠어요. 이상훈이 실시간 1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가면 실시간이 절대 못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상훈보다는 한 글자 다른 이상준을 검색하는 건 어떡하고. 여러분들 그 컴퓨터 화면속에 타자. 응원할게요. 뭐라는 거야 진짜. 급사고 나 이제 못하겠어. 나 그냥 이 코너 빼줘. 더캐스팅 더키 잠깐만요 선생님, 저 좀 이 코너에 빠지게 해주세요. Wait. 아유 빠지게 해주세요. 나 그 박나래가 네가 요 장이 미나기 싫다라는 얘기를 내가 제작진한테 들었지. 예, 제발 좀 빨리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코너 탈출 쿠폰을 가져왔어.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웨잇! 자 그렇다면 문제를 낼 테니까 문제를 맞춰봐. 그러면 이 코너 탈출 쿠폰을 주겠어. 알겠습니다. 챕터 1 난이도는 하 속담 문제. 속담의 뒤에 말을 맞추시오. 예?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너 쌍꺼풀 잘못해서 눈 뜨고 자잖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가 언제 코를 베. 너 이거 쌍꺼풀 20살 때 한 번, 21살 때 두 번, 28줄 세 번. 너 지금 24시간 동안 눈 뜨고 자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24시간 눈 번쩍번쩍 완전 씨유씨유. 뭔 소리야. 그럼 두 번째 문제. 예. 난이도는 중. 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너 개그맨들 그만 좀 찔러봐. 너 왜 이렇게 개그맨들 푹푹 쑤시고 다녀 왜? 어? 너 저번에 양세찬도 찔러 찔러. 또 안 되니까 걔네 형 양세형도 찔러 찔러. 걔네 지금 과다 출혈. 그만 좀 찔러. 그럼, 남자 개그맨들이 힘들어해. 그럼 너도 찔러 찔러. 웨잇! 난 복싱 8개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대본대로도 안 하고 이 도라이 같은 놈들이. 아유, 이 코너로 빠졌어야 되는 건데. 그랬다. 며칠 전 코너 시작 이래 최초로 2019 장희빈 팀의 회식이 있었지만 회식비는 이용진이 냈다. 아니 52만 원. 아니 내가 바빠서 못 간 거잖아요. 바빠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우리 코너의 제목을 2019 장희빈이 아닌 2019 터키 아이스크림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런 게 어딨어? 서차 장희빈이요. 목소리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터키.